할아버지! 엥? 할아버지 내 말 안 들리세요? 말하지마! 전자오락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게임 좀 그만하세요! 어른이 전자오락 좀 한다는데 무슨 애가 잔소리야! 아니 어른이면 애들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만드냐고요! 아우 시끄러워! 뭔데 자꾸 잔소리야! 아! 저 포켓몬 극장판 보러 가는데 용돈 좀 주세요! 뭐? 포켓몬 극장판? 요즘도 포켓몬 극장판이 나온다가? 당연하죠! 요즘 포켓몬 극장판이라고 하니까 디즈니 만화처럼 엄청 잘 나오겠구만!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아 진짜요? 신난당! 영화도 보고 극장판 선물 받으시면 할아버지 것까지 저한테 주시면 돼요! 뭐? 만 선물? 요즘은 포켓몬 극장판 보면 선물을 준다구요! 성탄절도 아닌데 선물을 준다가? 네! 포켓몬 카드랑 포켓몬 다운받을 수 있는 시랄 카드 준대요! 뭐야? 선물이 아니라 상술이잖아! 상술이라뇨? 어차피 영화 볼 건데 선물까지 주면 좋잖아요! 아이고 나 때는 말이에요! 극장 가는 거 자체가 선물이었어! 영화는 원래 어른들이나 보는 거였고 엄마 아빠한테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 공부나 제대로 하라고 기사들이 안 맞으면 당이었다 이 말이야! 어쩌다가 어린이날이야 돼서 운 좋게 극장 가게 되면 아주 그날은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 일기에다가 쓰고 그랬지! 근데 나? 요즘은 그냥 극장 가고 싶어 극장 간다가? 우리는 극장 정도 가려면 상대가 덕을 쌓아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맘대로 볼 수 있으니까 빨리 가자구요! 맞는 말이구만! 역시 어른이 좋다 이 말이야! 아니 그래 잠깐만 영화 보러 종로 가려면 오래 걸리잖아! 지금 바로 못 간다가? 네? 끄끄끄 무슨 소리세요? 동네 영화관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영화 보러 종로 안 가도 된다가? 당연하죠. 아이고 나 때는 영화 보려면 종로 아니면 청량리 가야 겨우 영화 봤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 뭐? 동네에 영화관이 있어? 그 가운데 영화관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제발 빨리 좀 가자구요. 그래서 요즘 포켓몬 극장판은 어떤 건데? 아 이번에 나온 거는 기라티나와 하늘의 꽃다발 쉐미인데요. 뭐야? 무슨 벌레랑 쥐새끼가 서로 싸우잖아! 이딴 것도 포켓몬! 아니 얘네들도 전설의 포켓몬이랑 환상의 포켓몬이거든요? 네? 무슨 전설이랑 환상이 있다고 그랬냐? 지네랑 고슴도치 조합은 또 뭔 조합이야? 아니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다 매력적인 포켓몬이라고요! 뮤치의 역습에서 뮤치랑 뮤 봐봐! 뮤치는 작통! 뮤는 진통! 이 정도 보스와 귀여움이 있어야 전설이랑 환상이다! 근본 다 빠지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영화를 보냐고! 아니 맨날 뮤치랑 뮤 얘기만 하시잖아요! 포켓몬 극장만 본 게 그밖에 없으세요? 응? 어디 가랬지? 그러니까 극장판 안 좀 아직까지 얘기야! 빨리 안 가면 카드 안 넣는다구요! 어른한테 말버릇이게 해봐! 알겠으니까 제발 예매해달라구요! 아니 근데 요즘 포켓몬 극장판은 왜 이렇게 옛날 그림체야? 네? 아 이거는 옛날에 나왔던 거 다시 나오는 거라는데요? 네? 아니 어떻게 요즘 애들이 호우도 아니고 무슨 옛날 것도 틀어자? 저는 본 적 없거든요. 그럼 누가 봤어? 아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왜? 국군군! 아이고 재미나비하다. 바로 4세대 근본 세대인 저희가 봤다고요? 무슨 4세대가 근본이야? 국군군군! 아니 근본 대랑등이 말하지가 극장판이라 빨리 예매해달라구요! 이번 포켓몬 극장판은 4세대 극장판 시리즈의 두 번째 극장판! 원래는 오래전에 일본과 미국에서 개봉됐던 극장판이었지만 국내에서는 당시에 TV로만 방영됐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였던 디아루가 대 펄기아 대 다크라이는 지난 2018년에 극장에서 개봉됐고 그 이후에 2022년이 되는 올해 4세대 두 번째 극장판인 기라티나와 하늘의 꽃다발 시엠과 개봉됐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고 TV로 나왔던 걸 무슨 돈 벌려고 또 극장에 개봉하는 수준 아니냐가! 이 닭을 누가 더 찍어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영화는 적으로 극장에서 봐야 제맛이라는 사실을. 이번 극장판은 리마스터링 거쳐서 더 개선된 화질, 더 생생한 음질로 다시 다듬어서 만들어졌다고요. 다시 보면 그때의 그 추억뿐만 아니라 그 당시 TV로만 보던 것보다 더 감동적인 화질과 음질로 감상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빨리 예매해달라고요. 대가 현대식으로 만들 거면 뮤치의 역습이라 다시 만들어달라가. 어? 뮤치의 역습은 3D가 나왔었는데 모르셨나요? 나? 3D라? 이야 또 얼마나 명작으로 나올지 벌써 기대되는구만. 바로 뮤치의 역습 에볼루션으로 최장년에 나왔다고요. 이게 뭐야? 짜렌자? 무슨 최장년이야? 20년 전에 나왔겠다. 2년 전에 나온 거 맞겠느냐? 아니 세상에 토이스토리 1보다 못하잖아. 토이스토리 1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포켓몬 그래픽부터 아주 쓰레기구만. 치유할걸. 아니 누가 3D로 만들라고 협박했냐가. 이때도 재밌기만 하던데 무슨 소리세요? 눈 썩는 그래픽은 그렇다 치고 이 정도면 스토리에 승부를 둬야지. 그럼 뮤츠가 떠난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네? 무슨 소리세요? 1편이랑 스토리 똑같은데요? 맞아? 아
아니 딴 그래픽에서는 똑같으면 누가 보냐가? 제가 바뀌어야 되냐? 이때는 고데미 카드도 받아서 진짜 좋았다구요. 아유 선물만 주면 완장을 하는구만. 영화도 보고 선물도 받으면 좋은거죠 끼끼. 그리고 아마드 미치 카드도 적게 되냐? 맞나다? 아마드 미치야 영화에서 미치가 갑옷 입고 나온다구요. 무슨 미치가 이딴 중2병 걸린 갑옷 입고 나오고 앉아있어? 완전 원작 회소리잖아. 무슨 소리세요? 원작에서도 갑옷 입잖아요. 네? 언제? 지금 미치 최종을 띵잖아요. 아 그래 그래 기억나는구만. 아니 갑옷 디자인 원래 이랬는데 누가 저따구로 다시 만든거야? 왜요? 더 멋있어졌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때는 세기말 감성으로 되어있었는데 무슨 족보 없이 삐죽거리는 디자인으로 되어있잖아. 니들이 밀레니엄 감성을 알아? 이거는 포켓몬고에도 나오고 그래서 더 좋거든요. 옛날 아마드 미치는 게임에도 안 나왔잖아요. 게임은 뮤치만 나와도 충분하다 이 말이야.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드 뮤치는 당시에 만화에서도 나오고 그랬지. 요즘은 이런 이벤트도 없죠. 요즘 포켓몬 극장판은 신작도 안 나오죠. 벌써 포켓몬도 노령화 다 됐네 다 됐어. 응 무슨 소리세요. 작년에는 새로운 포켓몬 극장판 나왔었거든요. 응?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포켓몬스터 코코라고 나왔다구요. 이건 뭐야? 뭔 원생이랑 원신이 나온 건지 있어? 원생이라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환상의 포켓몬 자루더라구요. 네? 원생이가 무슨 환상의 포켓몬이야? 아니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아이고 원생이가 영화에 나오니까 더 근본 없어 보이잖아. 무슨 소리세요?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아니 원생이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자르도는 원래 자르도끼리 무리 지어서 하는 포켓몬이라서 그런 거예요. 장그레스에 끼우는 거는 완전 정글부 뺏긴 거잖아. 아니 비슷할 수도 있지 뭘 뺏겨요. 이것도 뭐야. 넝쿨 타고 당기는 건 완전 타자리잖아. 아유 뺏긴 것도 많다. 아니거든요. 자르도는 풀 포켓몬이라서 손목에서 넝쿨 나오는 거거든요. 네? 손목에서 넝쿨이 나오고 그거 타고 다니다가? 그러면 스파이더맨이잖아. 아이고 여기저기 잡봉시켜 뺏기지라 힘들었겠네. 무슨 스파이더맨이에요? 아니 잠깐만 이 지우는 어디 사는 지우야? 지우가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나오나? 이거는 코코 전용 지우예요. 맞아? 그러면 만화에서는 안 나온다가? 네. 무슨 지우가 일회용이야? 아니 영화에 한번 쓰려고 그냥 만든다가? 그래도 코코는 사실 엄청 감동적이라서 포켓몬 극장판 치고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뭘 감동적이야? 뻔하지 마. 그거는 바로 아 스포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께서도 보고 싶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딴 걸 왜 봐? 이딴 걸 아냐?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봤자 뮤치의 역습 발급도 못 따라온다 이 말이야. 인간이 만든 포켓몬이 자신의 정체성에 우물을 던지고 가짜가 진짜들에게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습을 공포. 이게 바로 1세대 극장판의 묘미다 이 말이야. 흥 코코는 그것보다 훨씬 감동적이라서 눈물 나올 정도였다구요. 어따 비교할 거 비교하고 앉아있어. 극장판 뮤치의 역습 당시에는 포켓몬이 사회현상 그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뮤치의 역습 처음 나왔을 때 포켓몬이 내는 파급력이 장난 아니었다고. 그래서 1세대가 근본이고 나머지는 다 근본 빠져버린 거라고 할 수 있지 꿀꿀꿀. 흥 지금도 포켓몬 인기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근본 세대라고 할 수 있다구요. 어떻게 지금이 그버리야? 뮤치의 역습은 요즘이랑 차원이 달랐다가 뮤치의 역습은 당시 전세계 영화 중에서도 답이었어. 엥?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뮤치의 역습 개봉했을 때 미국 영화 시장에서 1위를 했는데 이거는 사상 처음으로 영미권 영화가 아닌 국가에서 만든 영화가 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했던 거여서 정말 넘사벽이긴 했지. 와 그럼 인기 장난 아니었겠네요. 고랑고랑. 그래도 역시 저는 코코가 더 재밌었지만요. 끄끄끄. 아이고 여래 여래. 하지만 역시 저한테는 이번에 개봉한 기라티나와 하늘의 꽃다발 셰미가 훨씬 재밌었다고요. 4세대 극장판 시리즈는 포켓몬 극장판 줄에서도 단연 수작이었다고요. 아 맞다 빨리 극장판 보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말들만 하냐고요. 근데 무슨 극장판 이름 이렇게 길아. 뭐? 하늘의 꽃다발? 하늘의 꽃다발은 바로 셰미가 꽃나르기 포켓몬이고 그라시디아 꽃을 나르기 위해 스카이펌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꽃다발 셰미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만판? 스카이펌이요. 셰미는 그라시디아 꽃에 반응해서 고슴도치 모습의 랜드폼에서 슬록 모습의 스카이펌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아니 이제 영화 보러 갈 건데 그렇게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이 정도 말해도 영화 보는데 지장 없거든? 지장 있거든요. 이거 이빨이가 봐도 아저씨가 좀 조용히 좀 해. 그러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영화 보러 가자구요. 더럽게 재미없어 보여서 안 가.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까는 같이 보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저놈 때문에 재미없어서. 왜 도착하세요? 삼촌 때문이니 깜짝인지네요. 너는 개봉일을 벌써 봤다고. 나만 못 보자 진짜. 세상 일이 다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참에 한번 잘 배웠다 치고 그냥 넘어가. 꿀꿀꿀. 3, 2, 1.
아니 잠깐만. 아, 고방 나가겠다. 아이고 알았어. 보러 가자고. 진짜야? 와 신난다. 빨리 보러 가야. 어, 이 땅으로 재미도 없어 보이는 거 보러 가야 하다니. 내 인생. 두 시간 후. 야! 쉐이카드도 예쁘잖아. 레지기 가스카드도 기라티라 이놈 자식 멋있는 녀석이었잖아. 쉐미 요놈 요놈 아이고 귀여운 녀석. 하지만 말하는 게 좀 싸가졌어. 그래도 마지막에는 너무 감동적이었어. 할아버지 왜 저러시는 거니? 영화 한번 보고 오더니 재밌다고 난리예요. 재미없을 거라고 그렇게 욕하시더니. 그러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포켓몬 극장판을 보고 기라티나와 쉐미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한다. 할아버지 역시 4세대가 끝발이죠? 4세대가 어떻게... 그 말이야! 하지만 영화빨도 오래 못 갔다고 한다.